제19회 여성 주간을 맞아 여성, 그대는 남양주의 희망입니다라는 주제로 7월 9일 호평체육문화센터에서 기념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남양주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 행사에 천여 명의 지역 주민과 여성계 대표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식전 행사로 색소폰 공연이 펼쳐져 흥을 돋우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한 여성들에게 남양주시 여성상을 수여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성금을 전달하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기념식에 이어 특강에서는 국민 강사로 유명한 김미경 강사가 등장해 여성이여 나를 디자인하라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펼치며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주간을 맞아 7월 2일과 4일 특별한 강연이 열렸는데요. 여성의 건강과 행복 찾기, 여성과 행복한 가정을 주제로 명사들이 여성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양질의 강연을 들려주었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해마다 늘어나는 등 바람직한 양성평등 의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았는데요. 높은 자긍심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여성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남양주시가 되길 기대합니다.